공산 사업장의 해고자로서, 해고 노동자로서, 그리고 거리의 노동 인권 변호사로서 살아오셨습니다. 기호 6번 본윤곡 후보를 힘찬 연호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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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 훈련이 설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죠. 예, 굉장히 지금 어설픕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지나고 있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가혹한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저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퇴보하고 있는 경주를 바꾸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환호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수로 기울어진 경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출발을 선언한 날입니다. 천년 고도의 경주 시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날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권력의 빌부터 눈도장을 찍어대는 것이 정치입니까? 권력의 이름으로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입니까? 정치는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법 집행을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공직의 자리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불의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의 서민의 삶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로 나서는 것은 바로 재벌 독식의 경제구조를 흑파하고 가진 자를 더욱 살찌우는 보수 일색의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경주 시민 여러분, 바로 이거는 원래 잡혀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지금 하나 놓쳤습니다. 이젠 가진 자들의 정치를 걷어내고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학교, 특정 세력만이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이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노동자 주인이 서민들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1% 재벌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10% 부자들을 위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경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깃발만 꽂으면 누구라도 당선이 된다는 이 부끄러운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자에 맞서는 정치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기호 6번 권영국이 앞장서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대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주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변화를 희망하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주가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주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었습니다. 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왔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경주 시민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정치가 권력 줄서기로 경주를 퇴보시키고 죽이는 정치를 해왔다면 우리는 이제 경주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변이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 시민 여러분, 천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이 이제 일어납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꿔
냅시다. 그래서 행복한 경주, 사람을 살리는 경주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바꾸자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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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